인천 송도에서 오피스텔 값을 실제보다 낮게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거의 대놓고 불법 다운 계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이렇게 알려온 내용을 신정은 기자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살 집을 알아보던 A씨는 부동산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1억 현금 준비를 요구하고 이 정도 금액은 다운도 아니고 걸릴 위험도 없으니까 부동산부터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안심을 시키니. 세금 부갈피하려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다운 계약은 엄연한 불법. 찝찝한 마음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지금 결혼을 미뤄야 될지도. 제가 송도일 때 부동산을 돌며 직접 발품을 드려보니 10곳 중에 3, 4곳 정도에서 다운 거래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로 오른 인천 송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찾아간 부동산에선 앉자마자 다운 계약 이야기를 꺼내거나 근데 일단 하시려면 다운을 할 수 있으실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어차피 접근이 안 되는 일이 많은 걸 걸린 적이 없으니까 송도에는 다른 등한권들 하잖아요. 다 100% 다운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00만 원 뽑는 거는 금방원에 안 들어가요. 제 매도인이 엄마 친구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 두세 개 주면 그래서 이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피스텔 거래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다운 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매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지 않는 등 불법 계약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많아도 송도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조사에 관해서만.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